A마의 청소년부 친구들 고난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순교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순교자들의 믿음을 배우고자 함께 두 곳의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먼저 다녀왔던 병촌 성결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고 믿음을 지키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새기는 시간을 함께 가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공주제일 감리교회를 방문했어요. 아주 예쁘게 새로 지어진 교회 건물과 그 옆에 아주 오래된 문화재로 지정된 첫 예배당과 구 예배당이 한 자리에 공존하는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이 공주제일 감리교회가 순교지로서 갖는 의미와 더불어서 한국의 3.1 운동, 특히 충청도의 이 3.1 운동을 이끌어 나간 교회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특별한 곳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들이 몇 명의 아주 익숙한 이름들을 우리들이 만나볼 수 있었어요. 스크랜튼 선교사님, 우리들이 아주 익숙하죠. 이용주 전사님도 우리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또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을 했던 33인 중에 한 사람인 신용식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어요. 그 신용식 목사님도 이 공주제일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죠. 3.1운동에 관련돼서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의 시작과 관련돼서 우리들이 들어봤던 이름들이 이한 교회와 다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이고, 2010년에 문화재로 나라에 등록이 되고, 2018년에는 교회 자체가 박물관으로 개헌이 되면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순교지, 또 성지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한국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문화재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해요. 우리들이 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눈 앨리스 샤프라는 한국 이름으로 사이비시라는 이 선교사 이야기를 우리들이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맥기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그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생명을 잃은 성도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장티푸스에 옮게 되어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가 먼 타국에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던 중에 질병에 감염되어서 순교하게 되었죠.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나에게 총구를 겨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실은 그때 당시의 의료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병에 어떻게 옮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던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신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런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결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짧지만 이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 우리들이 외국에 그것도 아주 치안이 좋지 않은 오지 같은 곳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는 이상 그런 순교의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 학교, 학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정말 나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이 그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많이 어린 친구들도 있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 반드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또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결단하는 기도를 오늘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공주제의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또 앨리스 샤프라는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선교로 사람을 살리던 일을 감당하던 중에 순교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들이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교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순교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함께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이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친구들, 내일은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내일 하루는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휴대폰 배경화면을 십자가로 바꾸고 정말 하루 종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